안녕하세요, 미더입니다. 추수감사절 아시죠? 제가 살고 있는 싱가포르나 그리고 한국은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특별히 중요한 날은 특별히 뭐 그런 건 없죠. 다만 이제 한국은 추석이 있어서 추석에 이제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다 같이 뭐 밥도 먹고 즐겁게 얘기를 나누죠. 미국에도 뭐 추수감사절 날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뭐 즐겁게 얘기도 나누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의 추석이랑 좀 비슷한 개념일 수 있겠습니다. 영화나 TV에서 봐도 칠면조를 사다가 썰어서 함께 나눠 먹는 그런 모습이 좀 인상 깊었죠. 오늘은 미국에 사는 그냥 평범한 한국 가정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냥 담담하게 한번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땡스기밍 하면 아무래도 칠면조를 먹어야 되겠죠? 예약해둔 칠면조를 찾으러 갔습니다. 앞에 벌써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네요. 저희가 예약해둔 칠면조를 직원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미리 요리를 한 건 줄 알았는데 기본적으로 구워놓고 나중에 한 2시간 정도 더 구워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 약간 낭패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미리 요리가 다 되어진 칠면조와 함께 치킨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함께 들어있는 감자와 그리고 고구마를 으깬 것을 함께 구매하였습니다. 그 외에 파이와 함께 애플 사이다 그리고 오렌지 주스를 함께 구매하였습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에 있다 보면은 왜 캘리포니아 날씨가 정말 세계 최고라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은 맑고 공기가 너무 투명한 느낌이라서 영상이나 사진을 찍으면 정말 예쁘게 나옵니다. 한국의 밥상과는 다르지만 나름대로 함께 차린 멋있는 상이 차려졌습니다. 그럼 이제 먹어야 되겠죠? 역시 음식은 함께 나누어 먹을 때 그 맛이 더하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들이 모여서 맛있게 먹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아침을 먹고 오후 무렵에 어머니께서 한국으로부터 가져오신 녹두를 곱게 갈아서 녹두전을 해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녹두전이 참 맛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땡스기빙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블랙 프라이데이죠. 예전에는 저녁 11시서부터 시작했는데 요즘은 좀 더 일찍 시작을 해서 예전보다 사람은 많지 않지만 블랙 프라이데이에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습니다. 저희도 함께 줄을 서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다렸다가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아이들이 필요한 몇 가지를 좋은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점심이 늦게 했는지 얼큰한 라면이 먹고 싶어서 이렇게 라면을 먹습니다. 아, 제 얼굴이 엉망인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영상은 즐거우셨나요? 일상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잘 보셨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